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미래 현금을 대체할 걸로 전망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에 대한 논의가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가계나 기업에까지 발행되는 소매 형태의 CBDC는 이 미래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란 호평도 받고 있는데요. 이 CBDC에 관련 해외 주요 관계자들을 권용욱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과상화폐가 이제 빵 뜨고 나서 중앙은행들이 좀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CBDC라는 것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네. 세계적인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수년 내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2023년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 대상 86개 나라 가운데 94%, 즉 절대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CBDC 중에서도 이 소매형 CBDC라고 하는 건좀 생소한데 이게 왜 주목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 CBDC가 사용 주체에 따라서 도매형과 소매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도매형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 즉그 도매 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것을 뜻하고요. 예. 그리고 소매형은 뭐 개인이나 기업, 소매업체 등과 같이 우리 일반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겁니다. 뭐 가급적 모든 사람이 금융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그러니까 뭐 금융의 포괄성 또는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도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금 사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대체제 성격으로 내놓는 것이 소매형 CBDC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매형 CBDC는 소매 거래 또는 개인 간의 송금, 그리고 모바일 앱, 그리고 카드, 온라인 쇼핑과 같이 어떤 일상생활의 모든 거래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매형 CBDC가 뭐 경제 혁명을 불러올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소매형 CBDC가 우리 일상의 미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화폐를 CBDC로만 사용한다라는 가정 아래에서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에 도매업자가 아닌 소매업자까지 그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중은행 그리고 카드사 같은 민간 금융권이 해야 되는 역할도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요. 예. 무엇보다 중앙은행이 펼치는 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나 그 파급 속도도 기존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상으로만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네. 그 변화의 속도나 그 폭은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매형 CBDC의 역할을 어느 선까지 둬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고민 단계에 들어선 그런 상태고요.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중앙은행이 소매형 CBDC 발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했고요. 네.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는 이 소매형 CBDC가 은행권 예금이나 디지털 결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유럽이 상대적으로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본격적인 도입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네, 그 개발 현황을 좀 알려드리면 ECB가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2019년에 도입을 검토한 뒤에 조사 그리고 평가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준비 구현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르면 2025년 말에는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2028년경에 실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이 ECB 개발에 가장 속도를 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유로 통화당국의 주요 일원인 독일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중앙은행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눴습니까? 네, 이 CBDC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독일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좀 하고 있는지를 우선 좀 물었고, 그리고 통화정책이 과연 활용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CBDC 정책 결정하는 TF팀이 이 ECB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최고위급 TF에
이 독일 중앙은행에 고위 임원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말로 좀 답변을 대신했는데요. 뭐 그만큼 명시적으로는 독일이 다른 유로존의 나라들과 똑같이 n분의 1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좀 말을 한 셈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죠? 네, 독일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선인 전문가인 이 막스 네베르트라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은 이 소매형 CBDC가 잠재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전달이나 금융 안정 개입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형 CBDC가 통화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개발 중에 결정될 설계 내용이나 어떤 확립될 법적인 체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소매형 CBDC가 당장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이 역시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그 기관이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논조가 강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외부에다가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에는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 CBDC의 발행 당사자인 만큼 이 CBDC의 미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소매형 CBDC가 지금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CBDC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한도가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자 미지급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만약에 이 보유 한도가 설정이 된 다음에 이제 한도가 고정이 되는 셈인데 이 한도가 고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설계와 반대로 고정되지 않고 만약에 중앙은행이 한도를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도 보유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면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이 독일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CBDC가 당장의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는데 이 학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독일의 뒤셀도르프 대학교 연구진을 좀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CBDC 통화 정책 수단이, 그러니까 CBDC를 통화 정책으로 수단화 할수 있으면 경기 충격의 흡수 능력, 특히 물가 안정의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DC가 거래를 더욱더 용이하게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게들은 결제 수단으로 현금보다는 CBDC 보유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내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CBDC 도입이 소비 증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줬습니다. 연구진은 게다가 이 CBDC 보유 한도를 좀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화 정책 도구로서 보유 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즉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보유 한도를 조절하면 충격 흡수 능력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 측면의 경기 충격이 왔을 경우에 가게에는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CBDC보다 높은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에 대한 수요가 먼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 단위당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충격을 흡수시키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저소득층, 고소득층 간에 가계 소득이 다른 그 층별로 CBDC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전해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디지털 통화 박사이자 싱크탱크 디지털 유로 협회를 이끌고 있는 요나스 그로스 회장인데, 이분의 얘기는 선진국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CBDC 출시를 고려하는데 이 가운데 아직 소매형 CBDC의 보상,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려는 은행은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 CBDC 보유에 보상을 지급하고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CBDC를 활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 뭐 CBDC가 도입되고 뭐 실제 화폐처럼 이자까지 지급된다라고 하면 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CBDC에 이자가 지급된다라는 말은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CBDC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기본적으로 CBDC의 도입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럽의 뭐 최대 상업은행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인 도이체뱅크에서 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민간은행 쪽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결제 방식인데 이 유럽에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범유럽권에 활용되는 또 다른 결제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체뱅크를 비롯해서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이 유럽 결제 이니셔티브 EPI라는 시스템이 이제 곧 도입이 되는데요. 도이체뱅크의 하이크 마이 연구원이라는 분은 이 디지털 유로가 그러니까 CBDC가 미래의 민간 결제 시스템과 경쟁하는 또 다른 디지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민간 결제 시스템과 CBDC는 서로 어떤 선의 경쟁을 펼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네네. 중앙은행과 민간 분야의 디지털 소매 결제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면 유럽은 전자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유럽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이 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뭐 유럽이 유독 CBDC의 속도를 내는 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뭐 유로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유럽만의 독자적인 전자결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이 도이체뱅크의 디지털 화폐 부문 마누엘 클라인 시장 매니저가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럽에서 전자결제가 대부분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이렇게 미국계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럽계가 아닌 다른 미국계 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범유럽을 활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만의 유럽 자체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클라인 매니저의 얘기인데요. 네.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도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도이치방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